2차 뭐할 거냐면 3, 4차 그래프 하고 최대치수 방정식 부등식까지 싹다 하자. 자, 첫 번째 3차 그래프예요. 몇차 그래프? 3차 그래프.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강력한 툴을 배웠어요. 뭐죠? 보안수죠. 보안수를 가지고 함수의 증가 감소 및 극대 극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 맞아? 그죠? 그래서 이 보안수를 가지고 3차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봐봐. f(x)는 ax 3승에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그리고 a를 양수라고 하자. 내가 이 새끼 그래프기를 관찰할 거야. 그럼 이 새끼에 뭘 관찰하면 돼? 보함수를 관찰하겠다고. 3ax 제곱 이렇게 나가지. 맞아요? 자, 도함수에 뭘 관찰하는 거지? 동현아? 부호 및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부호 및 부호 변화는 뭐가 결정해? 이 도함수의 절편이 결정해 주겠지? 이해돼 안 돼? 맞죠? 그래서 이 새끼의 판별식이 양수야,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음수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되겠네?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0이면 이렇게 접할 거고, 음수면 이렇게 붕뜰거 아니야. 맞아요? 맞죠? 이게 D가 0인 거, 이게 D가 음수인 거. 이해하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부호 변화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증가 0 찍고 증가할 거고, 얘는 계속 증가만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극값에 대한 건 얘만 있네. 맞아, 안 맞아? 이두개 그리면 극값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극값, 가질 조건. 극값, 가질 조건. D가 양수여야 돼. 보함수에. 이해되지? 논리 적용나게 해석해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래. 그럼 도함수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럼 도함수 2차 함수잖아. 맞아? 그 2차 함수에 부호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야 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민정이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뭐에 대한 얘기? 기울기에 대한 얘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최소값이지? 이해되는데. 맞아? 자, 여기도 최소값이지? 이해돼요? 여기도 최소값. 여기도 최소값이지?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0이죠. 이 새끼 함수값이 0이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본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 0. 여기는 뭐야? 적선이 이렇게 가는데 얘가 최소인 거지. 얘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다 가파른 거지. 이해해야 하네요. 뭔 말인지 알겠노?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서도 요렇게가 제일 작은 거라고, 음의 방향으로 제일 가파른 거라고. 이해되는데, 이게 기울기 각각의 최소를. 이해되어야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죠?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한 생각을 해볼까? 이제 세 번째는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방정식의 근,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야. 맞죠? 자, 요렇게 x절편이 있네. 맞아요? x절편이 이렇게 있으면 실근 몇 개? 실근 몇 개? 두 개. 이해돼요? 맞죠? 실근 두 개인데 중근 포함이죠. 동현이 이해돼? 너네 둘이 저쪽으로 와. 저기 자리 비었으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 자. 너도 일로 와. 선생님, 신경 쓰여. 그게 나을 것 같아. 자꾸 좀몇 번씩 가리니까. 보일 때안 보였다니까. 파이팅. 자, 그 다음에, 응?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실근 몇 개?
이렇게 있으면 실근 몇 개? 실근 세 개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실근 몇 개?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교점의 x좌표는 실근인 거야. 그리고 3차 방정식은 근이 기본적으로 몇 개여야 돼? 세 개여야 돼. 중근은 두 개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되는데? 그러니 이건 두 개 나왔어도 중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 다 나온 거지. 얘네 이런 거는 중근이 아니잖아. 그러니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가 되는 거고. 이해되는데? 세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요? 되지? 자, 이렇게 있어.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렇게 있으면 얘는 실근이 몇 개? 하나. 근데 무슨 근이 되는 거야? 쟤는 삼중근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삼중근. 이해돼? 삼중근. 중근이 아닌 걸 뭐라 그래? 뭐라고요? 중근이 아닌 걸 뭐라 그래? 안중근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어. 이건 뭐야 그러면? 실근 몇 개? 한 개. 맞죠? 허근 있어 없어? 허근. 허근 두 개. 알겠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 이해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뭐의 판별?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알겠죠?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근의 판별. 실근이라고 할까? 실근? 실근의 판별. 1번. 실근이 3개 있는 경우 있고, 실근이 2개 있는 경우 있고, 실근이 1개 있는 경우 있고, 실근이 0개 있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없죠. 3차 항상 실근이 있어요. X좌표는 항상 있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항상 한 개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지? 맞죠? 그럼 세 개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그려져야지. 축에 대해서 맞아? 두 개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두 개는 이거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지. 맞죠? 한 개는 어떻게 그려져요? 한 개는 한 개는 한 개는 어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지. 이거 이해돼 안 돼? 이해돼? 한 개는 없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잡아낼 수가 있죠? 극대랑 극소랑 곱한 게 음수지? 이거 둘이 곱하면 음수야. 이해돼 안 돼? 되죠? 얘는 극대랑 극소랑 곱한 게 뭐야? 0이네? 맞지? 자, 이 두 경우는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뭐야 돼? 양수가 되네? 맞지? 쟤는 도함수에 뭐가? 판별식이 음수네? 0보다 작거나 같다네? 이 두 경우지? 최근 한 개인 경우는 이해돼 안 돼? 이해돼? 되지? 그리고 이 극대극소 전제 조건으로 도함수가 양수여야 되겠네? 도함수의 판별식이 양수여야 되겠네? 극값을 가져줘야지만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극대극소를 곱한 게 음수, 양수, 0을 쓸 수 있는 거지. 극값을 가져줘야지만. 여기까지 이해돼? 됐지? 됐어요? 어. 언니는 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4차 그래프. 몇 차 그래프? 아, 몇 번까지 했어? 4번까지 했자. 3차 하나 더 하자. 5번. 자, 그래프 특성. 이거 했던 거야. 정리 한번 더 하려고. 자, 무슨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첫 번째. 2대 1. 알지? 루트 3대 1도 알지?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점대칭 알지? 자, 그 다음에 극대 마이너스 극소. 얘는 뭐야? 6분의 절대값 3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A가 누구 계수? A가 A는 3차 계수죠. 3차 계수 미분하면은 3A하고 내려올 거 아니야. 이해 안 돼? 이 3A 자체가 2차 계수인 거고 이해 안 돼? 도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죠. 동일 돼?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르고 맞아? 이렇게 잘라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여기 여기죠? 여기? 요렇게 다 길이 같아. 자, 여기에 점대칭 함수라고 이해 돼요? 여기에 점대칭 이 점에 점대칭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어.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뭐가 같다 그랬지? 그때 뭐가 같아? 기울기 기울기가 같다 그랬어. 이해되지? 점대칭의 성질 기울기가 같다 대칭점에 대해서 알겠지?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대 1대 1이죠? 그래서 2대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지? 네, 그 다음에 여기도 1대 1대 1 이래서 여기도 2대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자신이 없어 그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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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칸을 그리세요. 네 칸을 알겠어? 선생님처럼 자기가 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다 이해돼?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해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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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지나게끔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2대1 보이지? 이해해야 하네. 2대1 보이죠? 그럼 여기도 2대1 보이지? 알겠어? 되지? 이렇게 그냥 알겠지 그냥 나야 잘 그리니까 금방금방 아니까 알겠어? 그럼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지 이거? 여기가 몇 대면? 이게 루트 3대 1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 여기가 1대 루트 3 이해돼야 한대 알겠어? 1대 루트 4 요 길이 같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이해돼요? 되지?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차이 이 새끼와 이 새끼의 차이가 이 새끼 차이가 6분의 어? 3A가 뭐야? FX 이렇게 시작한다고 AX 3승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러면 F 프라임 X는 3AX 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이해되지? 요 새끼라고 요 새끼 3A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그 새끼 갖고 오는 거고 는 0에 는 0에 두 뭐가 실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이해해야 하네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게 극대와 극소의 차이라고. 여기까지 알겠지? 되죠? 3차에 대해서 남은 거 3차씩 만들기만 내가 해주면 돼. 이제 다 나왔어요. 자 이제 큰 2번 4차 그래프예요. 몇 차 그래프? 4차 그래프. 4차는 fx ax 4승 이렇게 나와. 역시 a 양수 저 새끼의 그래프도 역시 도함수의 부호 및 부호 변화를 관찰할 거야. 그런데 그걸 관찰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실근이 필요하다고. x 절편 알겠어? 그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새끼의 실근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자. 알겠어? 그랬더니 이 새끼의 실근은 3차잖아? 3차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실근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로 나눠지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실근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해? 그 다음에 남은 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새끼 또는 이렇게 가는 새끼 이해돼 안돼? 알겠어? 선생님 이렇게 가는 놈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캐도 뭐 똑같지 뭐. 얘는 얘랑 똑같다고. 동일. 알겠죠? 이해돼? 되지? 좀 더 세분화하자면, 좀 더 세분화하자면 얘가 요 길이가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갈 때도 나눠진다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죠. 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 그죠? 일곱 개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 항상 접하거나 같은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접하거나 요거나 요거나 이렇게 같은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해 되지? 그죠? 그래서 저 내용 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4차 개념 좀 잡아보자고. 자, 그래서 4차 개념. 자, 이렇게 짧게 조그맣게 그리자. 조그맣게 이렇게. 아까 그 일곱 개는 그린 거예요. 알겠어? 되죠? 이게 지금 보함수라고. 무슨 함수? 이게 보함수. 그래서 그림 그려보자.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이죠?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뭐예요? 상황 어떨까 이렇게 감소 증가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감소 증가 혼잡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감소 증가하다가 0 한번 찍고 증가하죠. 이렇게 그림 마음에 안 드네. 감소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하지? 자,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요 간격이 더 좁지? 더 조금 내려오면 돼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세요. 알겠지? 예.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요 길이 같은 거야, 지금. 그럼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요 피크가 위치가 같아요, 요 위치가. 알겠어요? 쟤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때요? 내려오다가 0 한번 찍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하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개형이 있어요. 알겠지? 아니죠? 더 있지? 더? 더? 뭐가 있죠? 이거 있죠? 이해하니? 이게 삐뚤어지는 거야? 마음이 삐뚤어졌나? 자, 이렇게 있고. 아씨! 마음 안 들어. 자, 이렇게 있죠.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지금 삼중근을 의미하죠? 삼중근. 자, 요렇게 그려져요. 정확하게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요. 삼중근일 때. 이해돼?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요 그냥 감소 증가만 보시면 돼요. 대칭 아니에요 얘는.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있어요. 알겠나? 되죠? 기억해야 되는 거 요 길이에 따라서. 알겠어? 요 길이에 따라서 어디가 더 많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거 하나 포인트로 기억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그림이 요 새끼,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그림이 요 새끼, 그 다음에 중요한 그림이 요 새끼. 선생님은 4차 나오면 이거겠지. 킬러는 예상하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게 풀어요. 그냥 모르겠으면. 알겠어? 알겠죠? 왜 4차 엄청 복잡하거든요. 생각을 해봐. 4차 정해지려면 미지수 몇 개 있어야 되냐? 다섯 개 아니야? 3차가 4개지? 5개 있어야 돼. 그럼 식이 5개 있어야 되는데 ABCD 다 언제 구하고 있어?
그러니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그래프들을 던져주는 거라고. 그게 이런 스킬들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예. 자 됐고 그래프 개념 잡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로 이 그림 중에 혼자 다른 게 있어요. 혼자 다른 게. 알겠어? 너희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뭐야? 나만 변화했지. 이런 것처럼 혼자 다른 게 있어요. 여기 7, 9개의 그림 중에 몇 번? 차례대로 1, 2, 3, 4, 5, 6, 7, 8, 9번 중에 몇 번? 혼자 다른 거. 혼자 다른 거. 얘는 보세요. 얘는 혼자 달라요? 아니죠. 얘는 비슷한 놈이 여기 또 있죠? 맞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혼자 다른 거 뭐예요? 혼자 다른 거. 혼자 다른 거. 4번 아니야? 4번만 극대가 있잖아. 이해돼 안 돼? 4번만 극대가 있지? 4번만 극대, 얘만. 아, 3, 4, 5가 다 극대가 있네요. 미안하다. 알겠죠? 눈깔이 뼈세요. 알겠죠? 근데 나머지가 극대가 없지. 맞죠? 그래서. 아, 이거는 세 개를 다 그려놔서 원래 하나만 그리고 갔었는데 그동안. 알겠죠?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극대를 가질 조건이 나와요. 뭐라고? 극대를 가질 조건. 이해돼? 그러면 얘는 도함수는 0. 이게 몇차 방정식이야? 몇차 방정식? 이게 3차 방정식이지? 이해돼 안 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겠네.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할까? 장원이? 그렇지. 극대극소 곱한 게 양수. 이해됐죠? 그 조건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음산하지 않았어? 내가 양수를 했나봐. 아, 훈훈하네요. 그죠? 서로의 잘못으로, 그죠? 아, 훈훈하다, 그죠? 민정아? 자, 그래서. 그러면, 갖지 말 조건, 갖지 않을 조건은 이 새끼 여사건으로 이렇게 푸세요. 알겠지? 아까 3차는 그 값을 갖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쳐도 되잖아. 생각을 해보면 D가 양수다의 여사건이지? 이해돼 안 돼? 그냥 간단하니까 바로 되는데 얘는 갖지 않을 조건을 따로 구해서 푸는 거 되게 복잡하니까 갖는 조건의 여사건으로 풀으라고. 알겠지? 나오면.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야? 그때는 이거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안에서야. 알겠어? 최고차 계수가 음수가 되면 극소가 될 조건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해야 돼. 그런 부분 지셔야 돼. 이해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생각? 아까 3차는 두 번째가 뭐였냐? 기울기에 대한 얘기 했었다, 참. 알겠죠? 자, 얘는요. 대칭성에 관한, 아니, 실근에 관한 얘기 하자. 뭐에 관한 얘기? 실근에 관한 얘기. 또 방정식의 근에 관한 얘기 하자, 바로. 방정식의 근에 관한 얘기 하자고. 자, 이렇게 있어. 실근 몇 개? 실근 하나, 턱은 몇 개? 턱은 두 개야. 알겠죠? 저 한 개가 중근인 거지. 그래서 네 개 역할이 다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해요? 자, 얘는 실근 몇 개? 실근 두 개죠. 하나가 삼중근이지. 하나가 삼중근. 이해돼? 그래서 다 나온 거야. 되니 안 되니?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얘는 실근 3개고 중근을 하나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해해야 돼. 자, 얘는 실근 몇 개? 쟤는 실근 2개, 턱은 2개. 맞지? 실근 2개, 턱은 2개. 이해해?
자, 이렇게 있는 건 실근 몇 개?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 이해되죠? 자, 이렇게 있는 건 실근 세 개. 자, 이렇게 있는 건 실근 두 개. 맞지? 얘는 둘 다 중근이죠. 이해돼요? 얘는 여기 중근 하나 있는 거고.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이렇게 근에 관한 얘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드. 대칭성 알아야 돼요. 대칭성. 무슨 성? 대칭성. 선 대칭성. 선 대칭성. 요 새끼 보여? 이해되죠? 이렇게 같을 때 요 선에 선대칭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요 새끼가 선대칭이에요. 얘는 아니야. 알겠지? 저희가 삼중근인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알겠냐? 됐지? 대칭성 기억하시라고. 알겠죠? 대칭성.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요 새끼는 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오케이. 자, 됐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사차 함수 특징. 또 하나. 네 번째. 3대 1이에요. 뭐가 3대 1이야? 여기 보이지, 여기. 요 새끼 보이죠? 요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3대, 여기가 1이야. 항상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노? 쟤도 잘 쓰니까 알아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엔 3번. 자, 식 만들기. 자, 무슨 말이냐면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y는 k야. 이게 y는 fx. 이게 알파, 이게 베타죠. 맞아?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쓸 수 있는 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알파 베타잖아. fx 자, 마이너스 k. 그죠? 둘이 뺀 거야. 그러면 x-α의 제곱에 x-β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지? 이해해야 돼요. 되지? 되죠? 오케이.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게 y는 k야. 이게 y는 fx.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러면 역시 fx-k는 뭐라 쓰면 돼? a의 x-α의 제곱에 x-β의 중근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하지? 세 번째. 자,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y는 k. 자, 이게 y는 fx. 그러면 fx-k는 뭐라 쓰면 돼? a의 x만의 저 3중근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이해돼요?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알겠지? 그림 보고 바로 식으로 구현하는 거. 아! 그래프 보고 식으로 구현하는 거. 알겠죠? 이게 파트 1. 자, 이번에 2번 보세요. 이거 기억나요? 이거? FA가 0이고, 맞아? F0이가, 아. 자, F 뭐 할까? F 프라임 1이 2야. F 프라임 1이 2고, F1이 뭐 3이에요. 알겠어? FX가 3차야. 알겠지? F 몇 차라고? F가 3차. 이때 식 구현할 수 있겠어? fx는 맞죠? a의 x-1의 3승
맞죠? 네. x가 3승이 아니죠. x-1의 제곱에 3차니까 x-1k의 더하기 2배의 x-1 더하기 3. 이해하니 이거? 아? 응? 이게 뭐냐면 얘를 줬다는 얘기는 접선 하나를 안다는 얘기지? 맞아, 맞아. 접선 하나를 안다는 얘기야, 접선.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접선 불러봐. 접선. 접선. 자. 2배에 x-1 더하기 3 이게 접선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런 거잖아. 그림으로 좀 이해해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f고 이걸 g라 그러면 둘이 교점이 하나가 또 중근인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뺀 거지. 이거 빼게 되면 얘가 중근 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해 안 해? 왜? 하나의 접점이 지금 1인 거잖아 보니까. 이해되는데 1이 중근이라고. x-1의 제곱 x 빼기 k 다시 여기 빼기였는데 넘어온 거지. 이해되는데 이거 이해돼? 진짜 돼? 진짜 돼? 되지? 알겠어? 어. 이걸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예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 f'0이 2야 f'0이 3이야 이해돼? 그럼 얘는 무슨 계수죠? fx에 대해서 생각해봐. 무슨 계수야? 얘는 3, 4, 5, 얘는 1차 계수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ax 3승, bx 제곱, ex 더하기 3이야.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1만큼 이동하면 되지, x축으로.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 뭐 들어가는데 x-1 들어가면 이거 나오네? 맞아 안 맞아? 여기는 x-1로 묶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해?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하지? x-1을 제곱으로 묶이는 거 보이잖아 니네. 돼요 안 돼요? 이해하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봐도 되지? 장황이 되지? 설명할 게 좀 많네. 오래 걸리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런 건 어때? 나중에 쓸 거야. F1은 알파, F2는 베타, F3은 감마. 알겠어? 이거를 만족하는 FX를 보통 AX3승 BX제곱 CX더하기 D라 놓잖아. 그렇게 안 놓고 이렇게 놔도 돼. X-1, X-2, X-3 B에 X-1, X-2 C에 x-1 더하기 d. 이해돼요? 여기는 3개 다 썼지? 여기는 셋 중에 2개만 오면 돼. 셋 중에 2개 아무렇게나 얘네가 셋 중에 2개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오면 돼. 알겠어요?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된다고. 알겠지? 얘는 이렇게 얘는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이해되지? 이렇게 써도 만들 수 있다고. 당연히 알겠어? 이거 이해되냐? 어? 어차피 생각을 해봐. 1 넣어봐. 1 넣으면 식 하나 나오지? 이해돼 안 돼? 또 2 넣어봐. 식 2개 나오죠? 3 넣어봐. 식 3개 나와. 어차피 ABCD에 대해서 이 형태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놓으세요. 네. 4번. 자, X는 2에 알겠죠? x는 2의 선대칭이래. 함수가. 그럼 fx는 뭐라 쓸 수 있을까? 만약에 2차야. 한 2차면 이렇게 쓸 수 있었지. 맞아 안 맞아? 4차야. 몇 차라고? 4차야.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이해해? 정하이 돼? 너 돼? 이해됐죠? 이렇게만 쓰면 X는 2의 대칭 아니야?
이렇게 하면 써도 됐으니 대칭이잖아. 같이 있어도 되지? 대칭제로 식으로 구현하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 3사차 그래프.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것도 설명해줬고 지금 식으로 구현하는 거 설명해주고 있어. 이해돼?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로만 돼야 돼. 안 돼. 식으로만 돼야 돼. 돼. 알겠어? 어? 식으로만 돼. 오늘 킬러 하나 볼 거야. 식으로만 푸는 거. 그래프로 못 풀어줬대. 알겠지? 그래서 자꾸 쉬운 걸로 찾아가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근데 킬러가 어떤 거는 식으로도 되는데 그래프로 하면 항방이야 그냥.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선택하지 말고 자꾸 연습하라는 거야. 두 개. 알겠지? 자꾸 쉬운 것만 찾아버렸다면 한 대 그냥 연습이 안 된다니까? 계속 두 개를 갖다가 다 같이 고민하고 훈련을 해야 돼. 니네 여기서 킬러 나와. 알겠어? 여기 계속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알겠지? 자꾸 쉬운 것만 찾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네 가지로 풀면 네 가지로 다 푸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2분 오면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끝에 좀 첫 단계.